뭐 당연하지. 이지현! 이지현 씨! 이지현 씨의 그 날카로움을 바로 무디게 만들어주겠죠. 좋습니다. 환희! 환희 씨! 아, 반이 웃고 나오시네요, 우리 환희 씨가. 이지현 씨가 역대 당연하지. 아무리 여러분과 대결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볼이 발그레 해진 적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눈빛도 네. 이렇게 뭐 물론 눈빛도 늘 그랬지만 눈빛이 촉촉해졌죠. 너무 촉촉하고 금방이라도 네. 환희 씨의 입에서 무엇인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뚝뚝 떨굴 것 같은. 네. 먼저 하세요. 어디야? 아 지금 먼저 하세요. 아 지금까지 당연하지 하면 이지현 씨 늘상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늘상 이 얘기를 했는데. 어 잠깐만요. 잠깐 너 나와요. 네. 아 먼저 하세요. 너무나 부드럽게. 먼저 하세요. 아 지금 신정환 씨 아니야. 표정이 지금 곱지가 않거든요 지금. 나를 딱 쓰라는 소리예요. 보시네 너희들. 지금 내가 또 발차기 할지도 몰라. 신정환 씨는 이런 분위기 제일 싫어하시죠. 로망스 설한 거 딱 싫어. 먼저 그럼 환희 씨부터. 야 지금 그저 이지현 씨의 눈이 지금 너무 촉촉해졌어. 너무 촉촉해졌어. 네. 아. 흘러요. 네. 어디? 아니 저희는 뒤에서 봤는데. 이거 보세요 눈물이. 예, 눈 찔렀네. 나오기 전에 찔렀네.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아. 아까 계속 뒤에서 찌르고 있더라고요. 하니 씨. 변했어. 자 씨. 짝. 반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원래 이러니? 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너 원래 이러니? 네. 아, 아니 아니죠 그렇죠. 너 이렇게 귀엽니? 너 이렇게 뭐 이쁘니?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애교가 많았니? 설마. 당연하지. 어 다시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희들 얘기 때문에. 그 좋은 뜻을 말한 거지. 당연하지. 아 공격 안 하시네요 이지현 씨. 하셔야죠. 본인의 궁금한 점 이런 거 물어보면 이지현 씨 저번에 참가했던 와 이거 정말 이지현 씨 또 예 자 환희 씨 자꾸 웃는데 어 자꾸 웃는데 너나 좋니? 너나 좋아하니?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자꾸 웃는데 너나 좋아하니? 자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이지현 씨의 당연하지 당연하지 공격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 얘기에 내 또 궁금한 걸 물어봐야 하나 원래 이러시지 않으시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도 네.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안 웃는 거 알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웃지도 않는 거 알지? 당연하지 하셔야지. 저녁 시간이야. 당연하지. 밥 먹어야지. 아주 좋아, 좋아. 신청하 씨한테 지금 날카롭게 얘기하죠. 신청하 씨한테 바로 경고 주세요. 여기 내가 엑스맨을 처음 나왔는데 혹시 네가 그 감독님한테 섭외해달라고 그랬니? 너무 왕자 그지마. 너무 왕자 일변도 아닌가요? 볼이 아, 너무 빨개졌어요, 우리 지현 씨.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그래서 나 보러 나왔지? 공격 안 해요, 이지현 씨. 이지현 씨. 아니 공격 안 해요. 당연하지. 아니 공격을. 강호동 씨랑 저랑 했던 분위기 하고 굉장히 다르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저도 여자분하고 할 걸. 아우. 자고 해가지고. 저 여자분과 한다고 꼭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요.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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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몇 번 보진 않았지만 내가 지현이라고 해도 되니? 아! 한 말이요. 그럼? 이제부터 자기라고 불러도 돼?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Tonight I just want to
널 잃기 전처럼. 이 노래 내 선물인 거 아니? 아! 오사 네가 참 좋아. 아! 좋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놀아줬으면 됐니? 야, 이 반전 드라마야. 김정환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로맨스. 멋진 남자가 표정이 싹 바뀌네. 너 사랑을 이런 식으로 하니? 공격을 해, 공격을! 야, 방금 시험해 본 건데 너 흔들린 거니? 아! 와! 야, 정말 너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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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이 멋있잖아요. 기억나지? 야. 그때 노래방에 내가 너 보려고 네 노래 들으려고 일부러 간 거 알지? 아니 공격 좀 하지. 어디야? 어디야? 아, 근데 연습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가네요.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어우 대단합니다. 아 나오기 전에 보니까 보니까 너 보고 꼬마라 그러더라. 너 보고 꼬마라 그러더라. 근데 나와서 보니까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은 거 아니야?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승리! 자, 신정환! 신정환 씨! 자, 보내드릴게요. 네. 윤택 씨! 윤택 씨! 야, 두 분, 이 대결 궁금합니다. 자,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준비되셨죠? 시작해요. 우차사의 망관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윤성한 그 김하늘 역할하는 사람이 너지? 아, 우리 우차사의 또 큰 웃음을 주시는 윤성한 씨. 콩나라 브라더스죠? 팬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겨드랑이 숱도 그렇게 많냐?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좀 하세요. 제발 제 부탁이요. 신정환 씨. 기분 좋게 나오셨어. 했어요. 나 말했어요. 못 봤어? 못 들었어? 나 말했어. 나 신정환 씨. 말했어. 얘기 좀 하세요. 했습니다. 제 업적이 됐습니다. 겨드랑이. 이거 부탁하잖아. 이제 말 못 열어. 이제 그도 어해. 우리 다 그렇게 말 못 열어. 얘기하세요. 삐지지 말고 얘기하세요. 어지간 부탁하니. 자, 윤택 씨. 당연하지. 당연하지. 컨츄를 꼬꼬라 그랬나? 내 머리에서 태어난 거 알지? 윤택 씨가 갑자기 많이 없어졌어요. 얘기 좀 하세요. 네, 윤택 씨 좋습니다. 아까 처음 해주세요. 예. 당연하지. 신정환 씨가 드디어 얘기를 또 하십니다. 대가. 대가.
네? 너 니네 형 있지? 니네 형 이름 택배지. 청아라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해.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이건 꼭 나가야 됩니다. 윤택,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가 듣기로는 형택? 형택? 둘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하지도 않아. 당연하지. 이제 각오해요. 너 나랑 얼굴 하루만이라도 바꾸고 살아가고 싶지? 너 나랑 얼굴 하루만이라도 바꾸고 살아가고 싶지? 형이 씨 성인이에요. 당연하지! 또 다른 다코소! 주안! 언 주안! 언제지! 온주안 씨가 등장했어요. 온주안 씨도 이 당연하지 이진 씨와의 대결에서 맹활약을 펼쳐주셨었죠. 온주안 씨의 대결을 펼치죠. 공팀! 온주안 씨는 이분밖에 없죠. 네. 윤은혜 씨! 윤은혜 씨!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아 이제 뭐 올해는 뭐 말아줘.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해. 한 남자가 있어 사랑해. 내가 종국이 형 대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종국이 형 대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지? 어 신정환 씨. 어. 예. 당연하지. 당연하지. 남들이 닮았다고 해도 매력 있는 거 알지? 누가요? 남들이 김종국 씨와 닮았다고 해도 온주한 당신 매력 있는 거 알죠? 사람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좋습니다. 온주한 씨. 아, 지금 고민이 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나만 볼 수 있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떠본 거예요. 연주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왜 나까지 속이려고 그래. 종국이 오빠 맞죠? 종국이 오빠 맞죠? 당연하지. 눈 쳐보세요. 흙 퍼다 줄까? 먹을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참고 계시다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오. 당연하지. 당연하지. 은혜야, 들어가. 종국이 오빠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많이 힘들어요? 종국이 오빠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많이 힘들어요? 야, 이제. 오빠 그만 뜬 근육 어디 갔어요? 저희 거기 안 뜯었어요. 예, 우리 뜯었어요. 아까의 그 로맨스는 이제 잊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렇죠. 당연하지. 아 뭔가. 제가. 원주아 씨 눈빛에 뭔가. 붙어 붙어. 너 종국이 형한테 차여서 나한테 대리만족 하려 그러는 거지. 예. 아 잘합니다. 아 자자 예. 당연하지. 예. 종국이 오빠 축구공은 잘 차도 나는 안 차는 거 알지?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잠깐만 게임 중간에 이런 일 없었는데 말이죠. 어만 주세요. 상처는요 쉽게 예. 아물어지지 않아요. 아 대단합니다. 너 여자 연예인들 중에 유일하게 호동이 형이랑 밥 같이 먹는다며? 똑같이. 똑같이. 유일하게 호동이 형이랑 밥 같이 먹는다며? 똑같이. 똑같이.
성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 강팀 성이에요.